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감. 저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3월 말 동료의 남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의 두 형제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병에 걸렸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그녀의 남편의 형제들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형제들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매우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으로 인해 세 형제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들의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도를 부탁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저의 동료가 구원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사람의 최종 종말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점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에, 불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생명과 심판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죽음과 장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단순하게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이미 죽음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